네, 대량 원군의 관리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그 김지현 아나운서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우리 그 최원정 아나운서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노린다고 했는데, 아 저는 이미 그 사인이 났습니다. 이광용 나가. 무슨 소리야? 강승화 들어와. 이미 사인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발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량 원군의 부모님 오시죠? 엄마. 태조 왕건의 손녀, 그리고 천추태후의 동생, 헌정 왕후고, 아빠 보세요. 태조 왕건의 아들, 왕우. 그러니까 그 왕족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정말 그 로열 패밀리 중에 로열 패밀리. 고귀한 혈통이라 이거죠. 우리 대량 왕군이 그냥 왕이 돼야 됩니다. 고귀하게 뭐가 고귀해요? 불륜으로 태어났다는데. 여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사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몰래 연애하다가 아버지는 유배 가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대령군 나타가 죽었대요. 보세요. 그쪽도 그렇게 따지면은 떳떳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서 산대질이에요? 떳떳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치향이랑 천치태우는 온 고려가 하는 공개 연애하고 있어요. 어? 제가 듣기로는 치향 말이야. 예전에 뭐 유배도 가고 그분은 떳떳한 분도 아니고요. 생긴 거 봐. 아니 느끼하게. 잠깐. 스톱!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가서 저기, 저쪽으로 나가는 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싸우지도 보다, 마시고. 보다 보니까 이게 네? 무슨 왕이 계승자 오디션이 아니라 네. 누가 더 막장 드라마 설정인지 막장 드라마 배틀하는 거 어때요, 진짜? 네, 아니 사실 자격을 운운하자면 핏줄이니 집안이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후보자 본인이 얼마나 출중한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조금 많이 어려요. 근데 그러니까 앞길이 구만리 완전 창창한 거죠. 그렇다고 뭐 대량원군이라고 내세울 게 뭐 있나요? 저희 그 대량원군은 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대량원군이 직접 지은 시를 한 수 준비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이 친구. 3주 전에 네. 받아가지고 네,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하세요. 시는 암기해야 맛이 산다. 네, 다 외웠어요. 어떻게? 뜰 아래 또아리를 튼 작고 작은 새끼뱀. 온몸에 붉은 비단 두른 듯 절로 찬란하네.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오래 하림에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용이 되는 건 어렵지 않으니. 아 일단 문장이 훌륭한 건 뭐 둘째 치고 아주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정의를 투표하세요. KBS